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이스라엘은 이민자의 나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네. 오면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겠다. 사실은 어느 나라 다른 나라를 살다가 다른 나라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관문이 있는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뭘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냐?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중세 특집 여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저희 신과 함께 최고 인기 코너죠. 우리 중세 특집 함께 해 주시는 MBC 박정우 PD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상 박 PD님 내가 모셔왔어요. 6개월 까만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형님 그 최지영 박사님으로 한 까만권 1년 까만권 생각하지 말고 1년 그 해먹었잖아요. 어? 자, 어쨌든 뭐 잘 모셔온 거는 저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오늘은 이 중동에 또 어디를 어떤 주제로 갈지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아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중동의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단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아랍이고요. 네. 이란이 있고 이란은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아침에 와서 뭐 짧게나마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과 터키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터키도? 있다면 쿠르드인데 예. 터키도 중동으로 들어가요? 그럼요. 그럼요. 한동안은 굉장히 유럽이고 싶어했으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중동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예, 뭐 그런 전쟁도 많이 했고 뭐 안에서 또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있고 뭐 너무 많은데 대략 뭐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둘러싸인 네, 그런 나라죠. 네. 네. 그 사실은 저 나라가 아마도 X자를 갖다가 가운데 쳐서 체스 모양으로 4등분을 하면 네. 그 4등분 중에서 이게 대각선의 두 개가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땅이고 나머지 대각선의 두 개가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원래 1948년도에 유엔이 나라를 만들라고 그럴 때 거기에 그렇게 두 개의 나라를 만들라. 이스라엘 저 지도 안에는 저 국경 안에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도요에 지금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네. 웨스트뱅크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저 이집트에 붙은 왼쪽에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원래 거기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죠. 네. 그 구역마저도 전쟁을 하면서 점점 부분적으로 잠식을 해들어갔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불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막 유대인들이 집을 지었어요. 정착촌이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나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얘네 몰아내달라. 그들이 저를 보호해줘서 몰아내야 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너희에서 넘어왔으니까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해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나 경찰이 넘어와서 유대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들과 이 그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차츰 웨스트뱅크 쪽의 땅을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아예 그 땅을 병합하겠다 뭐 이런 게 주요 공약으로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또 불거질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건 땅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두 개의 나라여야 하는데 지금 하나의 나라와 나머지가 불완전한 상태로 약간의 자치권이 주어진 어떤 상태로 남아있고요. 이스라엘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1948년도에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전까지는 그런 나라도 없었고 대대손손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았어요.
보통 이민자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지 않으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미국. 멜팅팟이죠. 그렇죠. 네. 멜팅팟이라는 건 여러 막 인종의 정체성이 막 섞여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희귀하게도 단일 민족 국가를 지향합니다. 멜팅팟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희한한 나라죠. 이민자의 나라인데 멜팅팟이 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19세기에 시오니즘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 초창기 멤버들은 와서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럽의 발달한 어떤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중동에서 본인들이 계몽시키고 발전시켜서 서로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사회적인 색채, 사회적인 색채.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주류들은 초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막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거든요. 성공시킨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키부츠를 만들었고 공동농장들을 만들었죠. 그 무렵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막 그 집단 농장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강하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집권한 정당이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의 전신은 마파이라고 부르는데 좌파 정당입니다. 이스라엘은 좌파, 완전한 사회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의미가 너무 다르지만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세우겠다라고 하고 모였던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극우 민족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지겹도록 민족주의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오니즘을 뭔가 민족주의와는 다른 어떠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건 일종의 계몽주의 일종 같은 것이 묘하게 섞여 들어간 그런 이념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작은 그러했으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는 한 3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각종 네 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핵무기도 만든 그 노동당이 몰락하는 이유는 자꾸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언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만 아예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쟤네들을 싹을 잘라버려갖고 아예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 초반에 아예 그냥 지금 전쟁이 아니더라도 아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다시는 우리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자. 그러한 목소리를 갖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정치적으로 표를 얻고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우익정당, 리쿠드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건국 초기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민자의 나라로서 어떤 단일민족 국가를 갖다 지향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1950년도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 끝난 직후에 만든 제정한 법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힙니다. 귀환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동포귀환법 이 정도로 번역하면 이해가 편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고 오면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겠다. 사실은 어느 나라 다른 나라를 살다가 다른 나라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관문이 있는 일인데 모든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유대인인데 전 세계의 아주 많은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고 그 유대인들은 각각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 때 군대를 모아놓고 싸우려고 보니까 그때 병사들을 조사해보니까 쓰는 언어가 20가지더라는 거예요. 20여 가지.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언어도 통일이 안 된 나라였습니다. 네. 주로 군대에서 한 막 5년씩 6년씩 병영에 가둬놓고 히브리어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게 그때 막 쓰고 있던 언어는 아니고요. 네. 옛날 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디서만 썼냐면 유대교 의식에선 썼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방언들이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방언하고 엮어서 언어들을 만들었어요. 예컨대 아주 많은 아시케나짐,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아시케나짐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케나지들이 쓰던 언어를 이리시라고 그러거든요. 이리시는 네. 독일 방언하고 이 히브리어가 섞여서 만들어진 네. 언어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교 성전 경전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표준 언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요. 최근에 이 이제 선거 때 굉장한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는데요.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 계시니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흑인 분들이 한 세네 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중동 우리 전형적인 중동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흑인 중에도 저거는 에티오피아 쪽인데 저기 가운데. 아 동아프리카 쪽. 네. 네. 정확합니다. 에티오피아 쪽. 이야 김프로님 우와. 아 에티오피아예요? 네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저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논란이었어요. 팔라시 무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2번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이프로님께서 조금 묘사를 해주시죠. 부시맨 같은 사람들이에요. 머리카락은 굉장히 짧고 곱슬곱슬한 전형적인 까만 흑인들이 비슷한 복장을 하고 쭉 모여 있네요. 얘네들도 유대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희는 아랍 쪽인데 저기 저 북부 아프리카 내지는 중동 쪽. 아니야 저게 근데 아프리카 같지가 네. 않은데 복장이 약간 그 흰색 뭐라고 합니까 저걸 저 가운 같은 걸 수건 같은 걸 걸쳤죠 수녀님들처럼 예 사실은 저들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네. 에티오피아의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봤던 사람들은 네. 조상들이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19세기에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교인으로서의 네. 어떤 관습이나 관례를 따르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 걸 갖다가 은밀하게 표 알아볼 수 있는 할례. 관례가 있습니다. 네. 저 사람들 할례를 행합니다. 조상 대대로 아프리카에 살면서. 저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이요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 그룹. 저희들이 보이는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교 경전을 읽고요. 그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언어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언어는 에티오피아 언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고서는 유대인들은 되게 충격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유대인이 맞을까?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한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들이 유대인인 게 입증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귀환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입국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너희는 왜 이러한 규례를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들 중에 상당수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는 솔로몬 왕 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지혜가 어떤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의 지혜에 감동하고 또 선물도 받고 돌아오죠. 거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조금 그 뒤에 얘기를 갖다가 그냥 지혜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해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근데 시바 여왕은 과연 어디의 사람인 거냐? 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여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이에서 낳은 사람들이 왕이 돼서 시바 여왕상에 물려받아서 왕국을 만들고 이끌고 다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습을 지켰다라는 주장과 또 일부는 아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시바 여왕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맞아요. 그중에 단지파의 후손이다. 단지파가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바이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일인데 시바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시절에 지금의 예멘 땅이 사바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시바 여왕은 그 사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예멘 사람이다. 남쪽의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온 여왕이다. 예멘 땅에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7세기 이슬람이 막 아랍에서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도 예멘 땅에 히미아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네.
유대교 왕국이었습니다. 거기는 예멘은 이상하게 대대로 오래전부터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럼 왜 예멘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들도 아닌데 유대교를 믿었지? 라는 것을 봤을 때 아 거기가 그 거기가 사바였고 그래서 거기서 사바의 여왕이 와서 어떤 교류가 있어서 유대교를 믿은 거야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정설인데 6세기 7세기 경에 당시 에티오피아가 악순 제국이었거든요. 네. 악순 제국이 홍해를 건너와서 히미아르 왕국을 정복합니다. 예. 예멘이 에티오피아에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끌려가기도 하고 막 섞이죠. 그때 흘러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티오피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멘 쪽에 있다가 그 간 사람들이 아닐까? 확실한 건 모릅니다.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따르는 어떤 할례를 비롯한 다른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규례를 막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절기도 지키고. 네. 그럼 유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아유, 할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니까. 그렇죠. 그 옆에 부족을 안 하는데 자기네 부족을 한다는 건 그리고 할례가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은 그 유태교의 정말 그 아주 고유한 전통인데 그거는 뭐 주장할 바가 있는 거지.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데 가까이 자기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들고 그 땅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오라고 팔을 벌리죠. 근데 아무튼 아프리카는 사실은 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네. 많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5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 베타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팔라시 무라라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이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거리였어요. 이게 네. 최근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이들을 400명을 갖다가 입국시키겠다라고 해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이들은 이미 일단 2018년도에 한 1,000명가량 입국을 했고 그 입국한 사람들의 친인척들을 또 재입국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아무튼 입국을 받아들였을 때 표 계산을 하니까 한 표 내지 두 표가 더 늘어나겠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이스라엘 총 의석이 120석이기 때문에 한두 표 차이로 지금 이렇게 집권을 하느냐 마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석 두 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차이가 아까 말한 베타 이스라엘과 무슨 차이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범기독교가 한 거의 전체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똑같이 시바의 여왕서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자손이다. 아니 그건 아니지. 네? 그거는 왜 그 시바의 여왕의 자손이면 기독교를 멀리 해야지. 아니요. 이어지다가 네. 19세기에 이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선교시킵니다. 그때 그 유대교를 따르던 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우리는 그 개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의 어떤 율례를 따르지 않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손든 거예요. 우리도 이주시켜줘 유대인이야. 너희 법에 따르면 우리도 갈 권리가 있어. 근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저들은 유대인 아니잖아. 아니야 저들도 유대인이야.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뭘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냐.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할라카라고 있습니다. 그 할라카에는 누가 유대인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아, 정의가 있어요? 네. 정의가 있습니다. 심플하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맞아요. 모계 전통. 이게 근데 이게 의미한 바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옛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설령 아버지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 그 애들은 유대인으로 봐줄 수 있다 라고 정의한 건 뭘까요? 엄마는 확실하니까 예를 들면 아빠는 바뀔 수도 있지만 엄마는 명백하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의미 부여를 합니다. 네. 뭐였는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한 건 가정교육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단단한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주체를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뭐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자라고 있겠죠? 아닌가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방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 그렇죠. 뭐 그 아버지가 맞는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덧붙여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려면 단순히 혈통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교육. 문화를 갖다 물려받았어야 돼. 그걸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물려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도 그래요. 우리 이집트 왕자 모세 아시죠? 네.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가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를 몰래 유대인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본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호화로운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게 이제 흔히 나오는 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혹은 10개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어떤 그 영향을 더 중시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놓고 보니까 사실은 나가서 흩어져 살면서는 어떻게 안 섞이겠어요, 결혼이. 어떻게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섞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럼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전통을 물려받은 경우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이지.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의를 할라카의 그 좁은 정의로만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몇 가지 덧붙입니다.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인의 전통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본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베타 이스라엘은 분명한 거예요. 할례까지도 하고 유대 경전을 읽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네. 근데 팔라시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유대교인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렸잖아요. 유대교도의 정체성을. 그럼 그 조상들이 그 유대인이었다고 할지언정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이쪽 랍비나 초정통파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민족적으로는 맞다. 베타 이스라엘이 맞으면 이들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는 마찬가지 사람들이고 둘 다 불러와야 된다. 라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금 들여오겠다라는 게 논쟁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예. 선거 기간에 굉장히. 표계산 하는 거예요, 표계산. 네, 표계산. 선거 기간에 굉장히 이게 좀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중요한 문제다.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흑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시카고의 흑인들입니다. 60년대가 그거 아시죠? 미국의 흑인들은 60년대가 아마 정신적으로 막 어떤 막 뻗쳐 나가는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시점이었어요. 말콤 엑스 뭐 아니면은 마틴 루터 킹 그 다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거든요. 60년대 딱 암살도 당하고. 네. 그러면서 그 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흑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서 막 나갑니다. 말콤 엑스는 무슬림이 됐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기독교였죠. 개신교. 그런데 시카고의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교를 정신적인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미 아까 그들처럼 유대교인이었다. 우린 유대인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데 우리가 끌려온 것이고 지금 다시 유대인으로서 묵직해서 아프리카로 이주하자. 그 당시 그래서 라이베리아로 이주했는데 라이베리아 정부에서 뭐야 이놈들 나가.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게 이스라엘에다가 우리 받아달라라고 하죠. 오랫동안 사실은 난민 생활을 하면서 못 들어가다가 그들을 받아줬어요. 미국 사람들인데? 네, 미국에서 왔죠. 근데 이들은 주장하길 우리는 먼 조상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유대교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따르던 것과 전혀 다른 관습을 지킵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블랙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랙 히브리인. 네.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해줘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이 그룹이 3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주한 그룹,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한 두 그룹, 그중에서 한 그룹만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하나는 긴가민가, 하나는 그냥 히브리인 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대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고요. 유대인 자체가 사실은 개방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배세적인 것 같은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는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귀의하면 그 식구를 받아주는 사례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조상도 그렇습니다. 음? 예수님의 조상의 이방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완전히 닫힌 거 당시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두 개로 나뉘는 그렇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나중에는 여러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은 있으나 막상 적용하다 보면은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게 뭐냐.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도에 건국할 때는 사회주의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이 중구난방인 정체성을 묶을 게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교 말고 없는 거예요. 유대교 말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진흥하기 시작합니다. 소수인 유대교 신학도들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군대도 면제해주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부흥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레디라고 부르는데요. 하레딤 그럼 단수고 하레디 그럼 복수입니다. 하레디가 지금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12%죠. 네. 인구가. 근데 이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그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서. 이들은 계속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2050년까지면 한 27% 될 거라고 그래요. 현재 추세로. 너무 많은 인구가 사실은 군대에 안 가 병역을 치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형동의 하레디 남성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검은색 원통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또 검은 길게 드리워진 외투를 입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남녀 구분이 되게 엄격하고요. 네. 이 하레디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많아요. 네. 뉴욕 가면 전 맞습니다. 많아요. 일군의 무리들은 현대 보통 여성들의 복장처럼 캐주얼하게 입고 있고 모던하게 입고 있고 일부는 부르카를 썼습니다. 다 하레디 여성들입니다. 하레디라는 게 뭐냐면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건데요. 네. 그중에서 중동 쪽에 살다가 모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 때 아랍 여성들이 그랬듯이 부르카를 썼어요. 그렇겠죠. 네. 옛날부터 부르카를 조상대대로 썼습니다. 남성 하레디의 문제는 병역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들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 하는 일은 남들이 일하는 시간 내내 유대교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유대교 신학을 이 유대교 전통을 지켜주고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도해 주니까 나라가 이만큼 나가는 거야. 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하레디들 초정통파 유대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주 많은 하레디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는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렇게 구약에 묘사된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어떤 아주 위대한 자가 와서 새로 나라를 영원히 계속될 위대한 나라를 갖다 만든다. 이렇게 묘사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다. 이 야훼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이제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어떤 국가 이후에 장차 도래할 나라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게 또 그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어. 이건 가짜야. 사실 위선적이죠.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레디도 군대에 보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이걸 반대하는 어떤 이 주장 간에 이게 선거에서도 매번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요소고요. 하레디 네. 여성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은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레디가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습니다. 네. 이스라엘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가 발전한 선진국들이 다 그렇지만 여성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레디 여성들은 아직도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은 일반 하레디가 아닌 여성들, 유대인 여성들보다 뒤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레디 남성들이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먹여 살릴 식구는 많고 이 여성들이 주로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삽니다. 하레디 가족은. 여성들은 일을 해요? 해요. 근데 이 하레디 여성들이 취업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76%입니다. 여성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레디가 아닌 여성들이 8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하레디 남성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남성들 간에 하레디 남성과 비하레디 남성들 차이보다는 되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당연하겠죠. 자식이 많고 교육 수준이 낮다면 좋은 직업을 갖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입니다. 이렇게 파타임 잡으라고요.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존 경쟁력은 있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아시잖아요. 예. 하레디가 군대 두안과 일두안에 그리고 여성들은 파타임 잡이나 이런 일들만 하니까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사실은 교육 수준도 높이고 뭐 이들을 좀 근대화시켜서 개발하는 것. 하레디 여성들을 개발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래도 이제 여기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의식이나 인권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레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절대 유대교에서는 이혼을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폭력에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일도 다 해, 애도 다 봐. 그러면서 애도 많이 낳고 일도 많이 하면서 폭력에도 노출되는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네네. 하레디가 어떠냐면요. 아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그 하레디들이 모여 사는 구간에서는 TV와 라디오와 인터넷과 스마트폰 다 안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일체 어떤 허용을 안 해. 근대 문명 자체를 거부를 하는 민속촌이네 수준이라서 하레디 여성이 아닌 사람이 시집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이스라엘이 강한 게 유대인들이 강한 게 이 가정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사실은 그들의 머리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그 가정교육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레디 가정에서 하레디식으로 교육을 하는 힘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하레디 청년들도 또 굉장히 강성 유대교인들이 돼서 그들 중에 일부가 그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구역에 넘어가서 정착촌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 성스러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들과 폭력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그 하레디 청년들이 약간 탈레반 느낌이 좀 있군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골수로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본주의니까 아, 그죠. 그들 세계에서는 아무튼 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만 공유하는 세계관이. 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최대 하나로 뭉치고 싶은데 하레디를 인정해줬더니 전혀 별개의 어떤 존재가 되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난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5번 도표 부탁드릴게요. 인구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두 쪽의 총 인구를 갖다가 봤더니 이스라엘 땅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지금 900만이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한 910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50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아랍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요. 아랍인들이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 인구는 한 74%, 그러니까 670만 명 네. 정도고요. 아랍인 인구가 한 1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가 넘어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지도에서 봤었던 그 국경 내에서 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아랍인 총인구가 한 680만 명이 넘어온 것 같고요. 유대인 총인구는 67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랍인 인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총 팔레스타인 합치면. 네, 예. 제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찾아본 대로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해 왔는데 공식적인 어떤 발표를 못 찾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정부가 이랬다라고 근데 이거는 공식적이니까 통계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 아픈 문제죠. 왜 골치 아프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저 땅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들은 하마스나 뭐 이런 조직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하마스 저항은 저항도 아니에요. 하마스도 타협주의자라고 보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은 더 급진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정도로 강한 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막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고 뭐 로켓포가 날아오고 그러면 살기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두 개의 국가라고 유엔에서 말했지만 그냥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똑같은 시민권을 주면 안 돼? 사실은 이스라엘 영토에 사는 아까 그 189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이거든요. 네. 시민권을 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는 아랍인 인구가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아랍인이 소수였으면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설득력을 가지나 이제는 국가를 하나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네. 투표를 하면 아랍인이 더 많아질 테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나라를 통째로 뺏기는 게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분리해주자니 아 그래 너희 국가 만들어 라고 못한 이유는 주권국가는 뭐가 있냐면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어요. 지금 저렇게 탄압해놨는데 그들이 군대마저 보유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거다란 그동안 너무 때린 나머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애들이 이제 풀어졌을 때 걔네들이 나중에 우리 또 때리면 어떻게가 겁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요. 하나의 국가로 합치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타협책이 나오죠. 트럼프도 내놨죠. 중동평화안이라고. 세기의 거래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기의 모욕이다. 세기의 싸다구다. 뺨 때린 거다. 라고. 이건 모욕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아까 그 정착촌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유대인 땅으로 주고, 그 웬만하면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너희 조금 남은 그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많이 줄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변에 뭐 이집트나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의 협조도 얻어서 너희들을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게. 지금 너무 살기 힘들잖아. 뭐 강경하죠. 그 팔레스타인들은 이런 모욕이었느냐. 근데 아무튼 뭐 본인은 아마 그런데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뭐 이념이나 이런 걸 손해 봐도 경제적으로 이득 보면 얼마든지 난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방법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먹히죠. 다른 나라에서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는 좀 그렇게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나 그 정체 유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고 유대교를 키우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하레디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도 골치 아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본인들이 좀 약간 적대시하거나 차별해왔던 아랍인들이 그 전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합친 그 구역에서 자꾸 늘어난다는 또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실은 암울해지냐면 이대로 가다간 군대를 가지 않는 하레디는 되게 늘어나고 군대를 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계속 저기 팔레스타인 인구는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이죠.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쉽게 이루어지진 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규환법으로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세계에서 모였으나 어느 정도 모인 이후에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네. 예.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예. 상황이다. 이스라엘 뭐 중동에 있지만 뭔가 좀 하여튼 다른 문화와 종교와 또 인적 구조를 가진 이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또 요 이스라엘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중동을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걸 테니까. 자, 오늘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살펴본 중동의 꿰다른 나라 이스라엘. 그러면 또 저희는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하는 중세 특집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해피한 거다 이 얘기 들으니까. 뭐 갈등이라는 게 기껏해야 뭐. 예. 또 국뽕으로 한번 갑니까? 좀 뭐 영원한 갈등 뭐 이 정도 뭐 다 예. 그 정도지 뭐 적은 편이죠 이 정도. 네, 그렇게 우리 저 만족으로 하고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다. 자, 함께 해주신 MBC 청취율 귀신 박정우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